엄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서글프다 그래. 그래요? 마음이 너무 서글픈 마음이 먼저 들어오고, 네.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든 세월 속에서 나를 돌보지를 못하고 사셨어? 그냥 응? 그렇죠. 애들 때문에도 그렇고. 내 몸이 아파도 아프다 얘기하지를 못하고, 내가 쉬고 싶어도 쉬고 싶다 말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본의 아니게 수족이 되며 엄마가 너무 힘든 삶을 사셨다 그러시고, 이제는 애기들 나이 보이려나? 응. 이렇게 보면은 85년생이시면은 몇 살이시야? 36살이시고 87년생이시면 34세. 34시잖아요. 사제분들 다잘 키워 놓으셨어. 네. 근데 왜 아직도 내가 내 자식분들의 근심 걱정을 마음을 놓지를 못해? 응? 근데 그동안에 조금 힘들게 살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안쓰러워요. 왜냐면 도와줄 시간에 도와주를 못하고. 지금 도와준 게 없죠. 근데 엄마 애들, 그게 그렇게 왜, 오래. 아니, 억울하다기보다도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뭐 이렇게 해줘야지. 어차피 뭐 내가 이렇게 잘못되든가 뭐 그렇게 하면은 죽을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애들한테 열심히 하자. 그냥 그거죠. 어차피 내 새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엄마, 여기 애기 아니야. 자녀분 두분다 애기 아니고, 자기 고집이 세고, 어느 누구한테 기죽지 않을 만한 내 자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생각대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 그럴까요? 그래도, 네. 이 자녀분들 중에서 내 아픈 손가락 인간처럼 돼버린 자손이 있어. 제 기억에는 이제 그러니까 신경 쓰일. 유산 아니 그 유산이고 제 이거나 뭐야 하나 유산이 되는 그거 거죠. 말고,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돼버렸다는 뜻은, 이 자손 두분 중에 내가 신경이 좀더 쓰이고 상처를 받았다 하는 이 자손이 있다는 뜻이야. 작은 애 그러니까 작은 자손 분이 3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왜 도피하듯이 순간에, 도피하듯이, 응? 뭔가에 뛰쳐나가듯이 갔다가 되돌아왔어. 그죠? 제 아빠가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그동안 쌓아놨던 거, 재물이고 뭐고, 한순간에 다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네가 힘들어진 시기에, 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내 자손 하나가 튕겨져 나가듯이 그런 거죠. 바로 그거죠. 나갔다가 대빠꾸 쳤어. 근데 뭐 걱정 안 해도 돼. 솔직 까놓고. 어떻게 안 해요? 새끼가 그치. 그러는데. 새끼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지만은, 걱정이 안 되는 게 오히려 그 결혼은 결혼이야. 그 어떻게 보면은 갔다가 내가 힘든 시기에, 우리 집안이 힘든 시기에, 왜 벌써 울어? 응? 힘든 애들 같은 시기에 경우는 하면은 도피하듯이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자손분이. 그리고 또딱 그거예요. 근데 그 찰나도, 그 시기도 결혼할 타이밍이 아니었고, 결혼할 운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통보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애한테. 상대방이 좀 그런 거를 좀 줬던 것 같아, 이 아드님한테. 마음의 안식처라든가, 내 환경적인 면에서 뭔가 안정감을 줄수 있는 여자였나 봐. 자기 딴에는 그 시절에. 그랬겠죠. 그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는 걸 선택은 하셨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며느리를 만나셨네. 좀 깐깐하고 좀 너무 고집이 똑똑하고 세고, 그냥 학교도 또 좋은데 그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시댁에서 며느리를 시댁 쪽으로만 끌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처가 쪽으로 남편이 휘어갈 그런 집안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 와이프, 전 와이프는 내 쪽으로 남편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중에 그리고 하나인데, 저도 그랬어요. 차라리 그쪽에 와서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 혼자 계시니까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맞춰 살아라. 우리는 또 형아도 있고 하니까 저는 많이 배려를 했죠. 근데 아드님이 못해, 그거를. 걔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게. 왜? 왜 그래야 되는데야?
그러다 보니 성격 차이도 있었고 잘 맞지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걔는 신경을 써야 되는 애예요. 그치. 네. 많이 쓰는 애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들 둘밖에 없으신데 아들 둘이 다 딸 같아. 어, 엄청 잘해. 네. 응. 그리고 내 엄마를 갖다가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데 반대로 엄마가 너무 자녀분들한테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그거 이제 한시름 나. 네, 그럴까요? 엄마 몸도, 응, 엄마 몸도 엄마 몸을 느끼면 추워. 네. 싸늘해. 네. 그리고 뼈가 시려요. 그리고 자꾸 부을 때도 있나 봐. 순환이 잘 안 된다 그래. 그렇죠. 순환이 잘 안 되시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이렇게 무겁다고 해야 되나? 물에 젖은 것처럼? 아. 그렇게 아프신 것도 보이고 엄마가 장기적으로다가 조치를 못해요. 네. 장기적으로 못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엄마가 4, 5년쯤 자락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내 몸에 칼을 대라는 수야. 앞으로 4, 5년 안에? 아니, 그 앞전에. 앞전에다고. 어, 네. 4, 5년 전쯤으로 해서 네네. 엄마가 내 몸에 칼을 대라는 네. 수예요. 네. 근데 칼 됐어? 네. 내 장기 쪽으로? 네네. 어느 쪽으로? 왼쪽이요. 아, 왼쪽? 네. 왼쪽 신장? 네, 신장하고 슬개하고. 슬개하고? 슬개, 네. 그럼 같이. 엄마 식사 드시는 것도 잘 아니, 드셔야 돼?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엄마가 네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의 건강수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까지만 고비를 좀 넘기시면 네. 그 추후에는 괜찮으실 것 같고 거기에서 이미 칼 손대고 이미 내 망가진 몸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다 쳤어. 네. 어, 쳤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네. 내 몸 가지고 엄마가 내 몸을 돌보시래. 네. 그래서 아, 자녀분들 네.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뭐 내가 고생 안 하고 살았나 싶기도 해. 왜냐면 엄마가 그 앞전에는 그래도 사모님 소리 듣고 사신 것 같아. 어, 옛날 그 옛날이라고 그래 옛날. 뭐 엄청 옛날도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내 자손들 성인 될 쯤 해서까지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모님 소리 듣고 엄마가 조금은 떵떵거리고 그래도 손에 물 안 묻히고 사셨는데 지금 그게 풍지박산 난 지가 조금은 됐다 그러시고 내 남편이 귀가 얇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가 너무 얇아. 또 아저씨 뭐 손댄 거 있어? 지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대고 싶어 하는 거 많죠. 지금은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를 느끼면요. 네. 올해 하반기 때 뭔가 또 일을 꾸며야 돼. 주식도 아직은 조금씩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주식하다가 처음에 말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쯤 네. 보면 아저씨가 뭔가는 또 일을 벌려야지만 맞는데 그게 내 100%의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껴있어. 자꾸 타인이 끼면서 부추겨. 그러면서 우젓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야 되죠. 네. 자기네들이 마치 도와줄 것처럼. 네, 네. 근데 실질적인 면은 아저씨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아저씨로 인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뭔가를 꾸려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 보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하려고 시험이고 뭐고 다 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를 하시는데? 물에도 일을 하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렇죠. 자격증 같은 거 다 따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데서도 자기 거 자격증을 걸어놓고 빌려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언젠가는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근데 또다시 그렇게 아저씨가 누구 끼고선 뭔가를 일벌리다가는 이거 끝도 없고 진짜 없어. 여지껏도 아저씨가 그것 때문에 말아먹은 건데 아저씨의 그 팔랑귀에 우잣바람에 그거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금전 못 벌었다는 말 못해. 근데 지금은 어쨌든 변경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일자리가 네. 변경이 되시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직장에서 뭔가의 우잣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생각이 많고 또다시 뭔가를 국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야. 근데 이거 더 이상은 안 된대. 왜? 앞전에 잘 다니시는 뭔가의 직장에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월급식으로 들어온 거에 반해 나갔던 돈은 더 많았대. 엄마가 그거 뒤치닥거렸어. 엄마 여지껏 힘들게 돈 모아놓고 진짜 주부생활하면서 이 집안 잘 꾸려가려고 열심히 돈 모아놓은 거 아저씨가 한순간에 또 날리고 또 잘 모아놓으면 아저씨가 또 한순간에 또 날리고 이게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그 금액이 꽤다나 봐. 그게 한 10년 될 거예요. 진장에서도 많이 그랬죠.
10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만큼 이렇게 더 부른 것 같아요. 빚이 이만큼 있다면은 나중에 이거 한 분만 한 게 10년 동안에 계속 나는 갖다 주고. 근데 엄마는 아닌 거 알았으면서 왜? 그 아닌 거 알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얘가 또 불쌍한 거야. 그냥. 지네 집에서 나는 모르는 척 하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살 거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진짜 아이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나도 너무 멍청했지.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알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 엄마가 차라리 조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치면 안 해줬어. 근데 엄마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대. 너무 내 가정만 보고 진짜 헌신적이게 살았던 분이 진짜 손에 물 안 묻히고 내 가정만 위해서 살았던 분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누군가의 수족이 됐다 그래. 저는 돈에도 탓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내 집안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에 대한 수족이 자꾸 됐다 그러는 말이 뭔 말이야. 그러면서 상문이 껴. 그러니까 집에도 몰래 많이 해줬죠. 본가에도 그전에도 조카들이 공부하고 싶고. 근데 상문은 잘 모르겠네. 이게 엄마네 집안 상문 말고 네. 내 주변에 네. 상문 들은 적 없어요? 주변에는 뭐 친구들이고 뭐 그런 것밖에 없고. 없어? 네. 엄마 무슨 일 하는데? 저가 요양사 했는데 얼마 전에 한 2주, 3주 됐나? 그때 모시던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그게 상문이야. 그래요? 저가 문상 갔다 왔어요. 그게 상문이야. 같이 말았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돌봤던 분이시니까 어떻게 나몰라라 하겠어요. 네, 근데 그 상문도 같이 껴있다란 말이지. 근데 그 상문 때문에 엄마가 네. 당장 지금 뭔가 피해를 보거나 네. 뭔가 그렇게 힘들거나 이러진 된 일은 없어. 네. 그렇지만 거기에 얼마 되지 않는 상문에 엄마가 조금은 아직까지 왜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누군가의 수족이 됐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렇구나.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아까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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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가 그 손에 물도 안 묻혀봤던 사람이 네. 이 힘든 시기에 듣지. 엄마가 먹고 살려고 아픈 몸에 네, 네, 네. 누군가의 수족이 되면서 그것도 그분도 챙겨야 되고 네, 네. 내 자식들도 멀쩡하게 있는데 내 자식들도 챙겨야 됐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래잖아. 너무 슬펐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안 됐는데 내가 저 사람들 진짜 알라 말고 모르라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많이. 그니까 왜? 내가 아팠을 때는 내가 아프다고 말을 못했거든. 실상. 안 했어요. 못해요 저는. 그리고 티도 안 냈고 네. 혹시나 내가 짐이 될까봐 네. 두려운 마음에 왜?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크게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모자라서 내가 못 지켜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왜? 남편도 원망을 하긴 해 엄마가. 근데 왜 거기에 내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셨어 엄마가. 그러니까 내 자손들한테 내가 미안해 했고 응? 내가 그거를 다 혼자 감당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 하지 말래잖아. 엄마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러니까 애들도 일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집에서 맨날 있어도 그렇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 같이 놀라면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게 친구가 없죠.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들끼리 놀아야 되니까 할 데가 없는 거야. 진짜 무료하거든요. 그것도 나도 진짜. 근데 엄마가 이제 또 다시 일을 안 시작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네. 또 다시 시작을 할 것 같고 네. 움직이셔야 된대. 네네. 왜 내가 아픈 몸에도 지금 뭔가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지켜봐야 된다는 걸? 네. 내 몸을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보셔야 되는 몸이잖아요. 아무래도 다 100% 완치가 된 건 아니시라 아니죠. 그래. 네. 근데 거기에 내가 집안에 있고 내 몸이 아프다고 집안에 있고 그러면 엄마가 우울증 걸려.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선에서 네. 그나마도 엄마 할 수 있는 일 하반기 쪽으로 또 다시 찾아보면 구해진다고 하시거든요. 그 안까지 엄마가 몸 관리를 좀 하셔갖고 내일 하면서 이제는 내 자식들 엄마가 먹여 살린다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하지 마. 얘네들 다 잘 있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네. 움직이시는 일을 하시나 봐. 네. 회사 네. 일반 회사 직장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활동적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네. 뭔가를 얘기를 네. 하고 이렇게 네. 보여지니까
이 분들은 사주상으로 보면은 앉아서 서류 업무하고 회사 뭐 윗직원들한테 뭐 서류 내면서 검토 받고 이런 거 절대 못해 엄마. 그러니까 직장에도 큰 문제가 없어. 단지 큰 자손만 조금 사고수가 있고 네. 구설 시비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자손만 아픈 거 그러니까 네. 다치는 거 네. 질병이 아니라 다치는 것만 조심을 하시면 되신다니까 네. 엄마 몸 챙기시래. 자꾸 네. 몸 챙긴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저씨 이제 그만 사고치라 네. 그래. 사고친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 합치면 솔직히 집 세 채는 살 수 있어. 웬만한 네. 동네에 아까도 세 채 다 해먹었거든. 아 그래? 네. 엄마네 마지막 50평대까지 해먹었어. 그리고 엄마네가 이장바람이 있어. 합장바람이 있어. 이장바람 산소. 산소를? 어 산소를 네. 건드린 게 있어. 네, 네. 아세요? 네, 네, 네. 그거는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합장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어느 한 분 돌아가시고 아버님 그 먼저 돌아가시고 후에 돌아가시고 네. 나서 합장하신 네, 게 네. 있는데 네. 이 두 부분도 어떻게 보면 외롭게 서로 산 것도 맞지만 조금 사이가 나는 그렇게 좋지 좋지를 못하게 들어와. 네, 네. 근데 거기다 대고 합장을 해 버렸으니 네. 이 자손들이 티각이 안 나겠어? 그러니까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야.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끼리 조금 서로 간에 조치를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내 남편 또한 또 그런 힘든 고력이 왔던 거예요. 그 형제들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빠네 쪽으로 보자면 이별,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이별하고 죽어서도 보지를 못하고 왕래하지를 못하고 한 조상이 있어. 있습니다. 이별. 있습니다. 어. 어디야? 아버지 누이. 누이들. 어느 아버지? 두 분. 아니, 얘네 아빠. 그러니까 아기 아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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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이들. 아기 아빠네 누이면은 누나야? 그치, 누나. 그치? 네네. 어, 그, 뭔가에 생이별 하듯이, 이렇게 못 그렇죠. 보고 떨어진. 아니, 이 남자도 못 낳지, 여기 와서 낳지만 엄마 아빠가 이북. 고향이 이북이세요. 시어머니 시댁 분들이 네, 고향이 그쪽인데 거기다가 누이를 두 명이나 두고 왔다고. 근데 생사 확인 돼요? 안 되지. 거예요. 나는 이게 혼으로 들어와 지금. 네네. 아 그게 안 그래서 어 여자분이 네. 여자분이 순간 비치면서 내가 뭔가에 생이별하듯이 네. 이렇게 어 인사도 못하고 안부도 못 묻고 생이별하듯이 이랬던 집안의 조상들이 있다고 지금 순간에 그러는데 그런 것 또한 내 남편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남편이 손 대는 것마다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사기도 당했대. 사람들 말로다가 어? 잘 될 것처럼 하다가 또 말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 사업한다고 누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외국에 막 그렇게 수치 같은 거 하다가 그니까 그런 거가 남들이 할 거면 됐는데 아저씨가 끼므로 아저씨 금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이게 더 어그러지고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엎질러진 물 그 돈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 더 이상의 아저씨가 사고만 안 치길 바랄 뿐이고요.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길 바랄 뿐이고 엄마도 다 이제 내려놔. 내 남편, 내 자식 다 내려놔. 다 잘 먹고 잘 살고 네. 엄마 신경 안 써도 다 이렇게 살 자손들이야.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엄마 몸 신경 쓰면서 이제 돈 벌어서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네. 어, 내 몸 챙기고 나 몸에 좋은 거 먹고 해. 먹고 싶은 거는 진짜 열심히 잘 먹고 있고 그때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고 그니까 네, 네. 여지껏 엄마 그만큼 고생하면 됐고 그만큼 애썼으면 정말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얘 아빠 일만 그냥 저지를 하고 애들은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큰애만 이게 조금 위험한 거 그치 그치 그렇게 하시면 네. 돼. 그리고 두 분 다 결혼이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두 분 다 생각이 없으셔. 네. 내가 네. 봤을 땐 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엄마가 밀어붙이지도 마시고 가만 내버려 두고 네. 둘째는 더더군다나 내가 한 번에 상처를 받았고 내가 거기에 내가 힘든 시기에 도와줬고 안아줬던 사람이고 품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가버렸던 거지 우리 집안이 힘들지만 않았어도 이분은 그렇게 쫓기듯이 안 가셨대. 근데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그걸.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탓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더 신중하게 될 거야. 저희도 결혼식도 통보를 받고 그거 서류 정리했다는 것도 통보만 받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나오니까는 그렇게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홉 수를 잘 넘기셨어요. 아홉 수. 안 좋으려니까. 어, 안 좋으려니까 아홉 수 때 그랬어? 그래. 29 이렇게 됐으니까. 그치? 아홉 수를 잘 넘기셨어야 되는 걸 갖다가 그거를 내가 내 몸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딱 상처를 낸 거야. 근데 이 자손도 어쨌든 자손 없이 헤어진 것도 다행이야. 왜? 책임 못 질 거 뭐하러 이렇게 해놔. 근데 다행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아, 앞으로 어, 3, 4년짜가 지나야지만 이분은 결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너무 네. 그렇게 하지 네. 마셔. 예제처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네요. 네. 내버려둬도 삐뚤어 네. 갈 분들 절대 아니야. 나한테 누구 이런 소리 어, 안 듣고 싫어해. 싫어하기도 하고 남의 그렇게 한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아빠를 봤을 때도 자손분들이 아빠를 좀 못 믿어하고 되게 안타까우게 보는 면이 많아. 뭔 말인지 아시죠, 엄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여지기가 싫어서 더 악착같이 계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눈에 보이시잖아. 어, 그러니까 아들들 믿어주시고 네. 엄마 몸 챙겨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